페이커를 쏠킬 내고 인장질하며 도발했던 퍽제 2. 2017년 MSI 결승전에서 SKT와 G2가 만났고 G2가 페이커만 노리는 전술을 쓰며 사건은 시작됩니다. 결승전 첫 경기부터 G2는 페이커를 노립니다. 첫 번째 갱을 당했던 페이커는 웃으면서 다음 갱을 대비해둡니다. 하지만 돌아서 갱으로는 트릭. 결국 페이커는 두 번째 갱을 당하며 6분 20초 이데스를 하게 됐고 퍽즈는 인장을 펼치며 도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갱을 준비하는 트릭. 트릭은 또다시 페이커를 노렸고 페이커가 살아나가자 익스펙트와 미시까지 합류해 페이커를 노립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견제에 망했던 페이커는 한타에서 가장 많은 딜을 넣으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줬고 킬관여 100%라는 피넛의 엄청난 활약에 결승전 첫 번째 경기에서 SKT가 승리합니다. 첫 경기가 끝나고 급하게 전술 회의를 하는 G2,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미드로 달립니다. 페이커의 전멸을 뺀 G2는 곧바로 페이커를 노립니다. 페이커는 인베에서 전멸이 빠졌고 첫 번째 갱을 방어하기 위해 탈진까지 쓰며 모든 스펠이 빠지자 라인을 당기며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트릭이 바위기를 먹는 동안 피넛은 탑 갱을 시도합니다. 익스펙트가 잘 빠져나왔고 오히려 낚시를 시도합니다. 트릭과 익스펙트의 엄청난 어그로 핑퐁해 오히려 피넛이 죽게 되고 피넛이 죽자 퍽즈는 포터방까지 들어와 페이커를 압박합니다. At the moment, he's fine though, but he's not getting any CS. But this is such a crucially different early game where it's actually all the side lanes winning, not just in the mid lane. But now there's not that extra lane pressure of the impending turret falling for G2. 해설자들의 말대로 퍽즈와 페이커는 CS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중이었고 SKT는 전 라인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One more auto kills him. The auto attack not gonna be enough. 익스펙트는 한 틱 차이로 홍일을 쏠킬 냈고 바텀도 2대2 싸움 도중 피넛이 싸움에 먼저 합류했지만 그리고 6분 12초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속되는 압박에 2레벨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는데 페이커는 공성 미니언을 먹으려다 턱제 전멸 Q공에 죽게 됩니다. 이번엔 페이커가 딜 교환을 받아치는데 곧바로 갱을 오는 트릭, 그리고 이어지는 익스펙트의 공지원. 피가 없던 페이커는 또다시 살려야 했고 13분 퍽제의 마나가 떨어지자 후니와 함께 퍽제를 노리는데 트릭의 백업에 퍽제를 놓치게 됩니다. 이번엔 3명이서 퍽제를 노립니다. 울프와 페이커가 익스펙트를 노렸고 SKT가 위쪽에서 익스펙트를 잡는 동안 G2는 혼자 있던 뱅을 노렸는데 무슨 상황인지 다시 보시죠. Bang gets a kill on the bottom side, so arrow on Trick while he's on the tower, and he can't kick Bang back towards Svendet. Very good flash, and then I guess he just stays alive with the heal. Yep. So Bang이 왼쪽 시야를 정리하자 실각을 봤던 퍽즈. Redemption help, but here comes the play. Bang cannot outplay that. 딜 계산을 실패한 퍽즈가 당황한 사이 뱅이 침착하게 스킬을 피하며 버텼고 울프의 백업으로 뱅은 생존합니다. He did. He did. The Hex Drinker was the right choice. He survives the 1-on-1 against Perks. Perks scared of reinforcements because looking for the flank, looking for damage on a Perks and Faker looking to take him out. One more shot, the flash, the auto. It should be a trade kill, but Trick is dead. Meanwhile. 2렙 차이 났던 상황에 페이커는 퍽즈를 솔킬 내며 스코어를 역전시켰지만 바론 한타에서 패배하고 마지막 한타에서 트릭이 뱅을 넘겨 뱅을 잡아냈고 G2는 한타에 승리합니다. And the European LCS's G2 Esports have tied up the series. 결국 결승전 두 번째 경기에서 G2가 승리합니다. Everyone says you can't make mistakes against SKT, but when G2 are playing this well, you can't make mistakes against them. The level of play has not been seen yet from G2 until now. This playoff run. Getting into the top four based on a tiebreaker. Expected to lose to Team WE, winning that one 3-1 anyway. Expected to get smashed by SKT and winning game two here. This is a G2 unlike any other. 해외 해설진들은 SKT를 상대로 G2가 3-1로 이길 수도 있다며 SKT를 상대로 실수 없이 경기한 G2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해설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3경기 시작부터 익스펙트는 갱을 당했고 후니의 로밍으로 페이커는 퍽즈를 잡아냈으며 피넛과 후니가 한 번 더 퍽즈를 잡아냅니다. 이번엔 울프와 페이커가 퍽즈를 잡아내 계속해서 퍽즈를 괴롭혔고 세 번째 경기는 SKT가 망골대 이상 차이를 내며 승리합니다. 네 번째 경기에서 페이커의 시그니처 픽인 르블랑을 골랐고 피넛의 갱으로 퍽즈를 잡아냅니다. 후니의 미드로밍으로 또다시 퍽즈를 잡아냈고 페이커가 퍽즈를 제압하며 한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5v4 on the map. Gold lead 16,000. Bear buff on the 5 as well. And here we go. Nexus turret's about to fall. SKT to cement themselves the championship.
G2's redemption is nice, but SKT going through the crucible of the mid-season invitational to lock it down as the best team in the world, and SKT are once again the champions! 결국 SKT는 2017년 MSI에서 우승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관중이 난입해 SKT와 함께 기쁨을 나누었고, 이 장면은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SKT 선수들은 밝게 웃으며 해당 관중과 기쁨을 나누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이 모습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중이 어떻게 무대로 난입할 수 있었냐며 의문을 가졌고,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팬이 3.6m 높이의 관중석 난간을 뛰어내려 막무가내로 무대로 달려온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SKT는 두 번째 MSI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